3,900원이요? 번역 왔을 때 못 팔았어요? 여기서 앞에서 샀나 보네요. 여기서 프리미엄은 30% 붙어 있고요. 금융주고요. 시총은 1,411억. 대주주가 문양근 외 11인. 지분이 많은 거 보니까 회사는 좀 튼튼하네요. 올해 적자, 작년에 적자, 올해 적자, 2년 연속 적자래요. 부채는 23%, 부채는 별로 없고요. 재무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자리 테마 금융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면은 나오면서 이 21선 있잖아요. 이 검정색 선이 21선이에요. 21선이에요. 이 21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가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세요. 뭐 이 자리도 초반에 들어가는 게 낫나 뒤에 들어가는 게 낫나. 21선 우상향 틀면은 이렇게 우상향 틀면 여기서 물을 타요. 단가를 낮추세요. 여기서 이 검정색 선이 20일 틀면은 이렇게 틀면은 우상향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물을 타세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던 다시 이게 나오던 나오니까요. 21선은 우상향 틀 때 물을 단가를 낮추세요. 알았죠? 얘가 대선주로도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환급 대행업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텍스트 펀드 위드 코로나 테마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나 보네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외국인 출입세관 반출 확인 후 환급 잔고. 일단은 관광시장이 좀 풀려야만 얘가 좀 힘을 쓸 것 같아요. 그죠?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21선 우상향 틀면은 그때 단가를 낮추세요. 아셨죠? 회사는 재무적으로는 안정성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서 싸우세요. 그리고 들어간 자리를 너무 높은 자리 들어갔어요. 3,900원 여기 이런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여길 들어가야 돼요. 항상 2,300원 2,300원대 400원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을 모르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깎고로 팔아야 될 자리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쫓아가는 주식 하지 마시고요. 거래량이나 높은데 절대 따라가는 주식 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고 밑에서 길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요. 앞으로는 하단에서 이렇게 기어다닐 때 거래량 없어도 이런 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생각을 하신다는 걸 머리에 두고 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모바일로 하면 좀 느려요. 모바일로 하면 차트가 쫙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차트를 얘 같은 경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차트가 다 보고서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요. 항상 PC로 먼저 보고 내가 살 때는 바깥에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모바일로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팔고 사고 할 때 결정을 낼 때는 PC를 먼저 미리 밤에 봐야 된다는 걸 머리에 두세요.